기아자동차 유튜브 캣TV 내차관리 팩트체크 김경진입니다. 또삼입니다. 오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디테일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새 차랑 디테일링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더러운 차 타고 다니면 좀 부끄러우니까 새 차야겠다. 네네. 저는 여기까지 새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어. 근데 이제 디테일링은 내 차를 진짜로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과정. 경진님께서 진행한 거는 이제 세차. 이제 제가 한 거는 이제 디테일링을 위한 준비죠.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네, 액체류도 많고 자주 보시던 이제 왁스도 예. 있고요. 어. 그 경진님 같은 경우면 요 정도 그냥 하고 그냥 네, 끝내지 않나요? 물왁스. 네, 어, 솔직히 얘기하는 물왁스. 예. 아, 본격적인 디테일링이 들어가기 전에 차를 확인해봤는데 여기에 좀 깊게 흠집이 가 있거든요. 오. 이게 정원 패드라는 건데 수세미 네. 아니에요? 네, 이쪽이 딱딱한 면이고 좀 부드러운 면이에요. 양면을 쓰는 건데 혹시다가 제작진들이 좀 긁었나 봐요. 야, 먼저 딱딱한 면에다가 컴파운드를 적당량 그 상처난 방향의 수직으로. 근데 이 컴파운드질을 하는 자체가 차 고장면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광택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 좀 사라지고 있는 약간? 것 같은데요? 내가 똘삼이다! 내가 인간 컴파운드다! 컴파운드질 한번 하면 몸살 걸립니다 이거. 이야... 와 인간 컴파운드. 인간 컴파운드 사라지더라고요. 예, 맞아 인컴. 예. 예. 고체 왁스랑 이제 액체 왁스가 있거든요. 둘 중 어느 게 좀 더 빨리빨리 되는 거? 빨리빨리 되는 거는 역시 아무래도 이제 오버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왕 나온 김에 네. 확실하게 좀 보통 왁스 칠할 때 이거 이렇게 둥글게 사실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분이 기름 같은 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바른다고요? 네, 손으로 이렇게 우리 머리에 바른 왁스처럼 이렇게 손에 시덕시덕 발라준 다음에 저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이게 그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예, 투머치하다 그러죠. 이 무늬들을 보시면 아름답지 않나요? 손자국 같은데 손자국. 아 너무 신기해. 나 이거 네. 충격적이에요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기분이 아, 좋아요. 제조사에서 주는 이제 어플리케이터 쓰시는 게 가장 최선이 말린 다음에 이제 손으로 긁었을 때 아래쪽에 이제 왁스가 남는 느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버핑을 시작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으면 이렇게 닦을 필요 없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대신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잔여물이 남나 안 남나를 잘 확인하시면서 닦으시는 게 네네. 처음에 좀 딱딱한 퍽퍽한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겨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서. 오 잘 닦인 것 같은데 지금? 무락스만 네. 발라도 광은 좋아요. 오 반짝거리는 거 봐. 후 이 끝이에요? 예 그치. 네. 오 좋네. 이제 왁스 칠했다고 할 순 없죠. 그냥 닦았다고. 뿌듯함은 자신이 희생한 만큼 온 거예요. 이게 왁스 칠이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네 진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김경진께서 그냥 닦으실 때 이렇게 대충 닦으셨잖아요. 아 이제... 대충은 아니에요. 아, 예, 혼신을 다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닦으셨는데 네네. 보통 닦을 때 이제 이런 버핑 타월을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가장으로 면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한쪽 방향을 돌아가면서 닦아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울퉁불퉁 하는데 채우고 남은 것을 닦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꿔서 다른 세 면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닦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접으면서 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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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아TV 네. 저는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아TV 캐아TV 그럼 저도 이제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벌써 지금 엄청 깨끗해 보이죠? 네. 빛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 버핑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닦다 보면 이 타월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 타월의 목숨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 절대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안 돼요. 두세 개씩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핑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광이 달라지거든요. 오, 얼굴 비친다. 네, 얼굴이 오. 거의 저렇게 비치지. 어? 나도 비치는데? 네. 예. 무락스랑 이제 고체 왁스의 차이는 이제 그렇게 몇 눈으로 보기엔 잘 모릅니다. 네네. 이 차이는 이제 지속력의 차이. 아. 그리고 이제 나의 만족감. 지속력 차이는 어느 정도?
무락스보다는 고추약사 좀 더 오래 가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간다면 그거보다는 배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왁스를 하니까 확실히 사네. 그렇죠. 광이. 네. 선생님 뭐하세요?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데.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한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조명이 얼마나 우글우글하지 않고 잘 보이는가. 조명에 비추면 이제 미세한 어떤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워낙 세차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제 유리 닦는 것도 다 봤는데. 아, 유리. 네, 유리요. 유리는 그 신문지로 닦는 게 잘 닦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뭐 신문지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이제 코팅을 해줘서. 아, 미안해요. 개소리해서.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네, 신문지 써요. 신문지 써요. 네, 네. 씁니다. 구겨가지고 네, 닦는데 이거 네. 닦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 와이퍼를 하다 보면 이제 물이 퍼지거나 이런 거 보이신 게 있죠. 아, 알아요. 그 네, 유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유막 때문에 이제 닦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상시엔 잘 안 보입니다. 비 올 때 이제 시야 확보가 좀 힘들거든요. 그걸 위해서 유막을 제거하면 안전 쪽으로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민간요법으로 뭐 맞아 소주나 치약 네 소주 뿌리시고 휘발성으로 날린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도움은 안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토치 아시죠? 네. 그걸로 이제 기름이나 없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변형이 옵니다. 여러분 민간요법 하지 마시고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런 게 유막 제거 제품이 있습니다. 아 제품을 써야죠. 네,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없다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치약 치약도 연마제가 있어갖고 닦아내기 좋고 그리고 만약 비가 많이 올 때 내 차 유막에 꼈는데 무슨 제품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콜라가 이제 좋거든요. 콜라를 잠깐 닦아주면은 예, 일회용으로 이제 가시는 동안에 쓸 수 있게. 아니, 사실 또 이 유막 제거가 진짜 좀 쾌감이 정말 극대화되는 거긴 하거든요. 유막 제거 한번 하고 나면 또르르르 다 굴러 떨어지는 게 진짜 그쵸. 시원한데. 네, 이 안에 액이 들어있어서 네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연마제라 이제 세정제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제 깎아낸다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이빨 닦듯이. 아, 치약이네. 네. 이제 수건으로 닦아내면. 유막 제거 끝. 유막 제거 끝. 야. 플라스틱 이런 트림에 좀 닿으면 이제 백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갖고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아, 근데 절대 차 표면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닦으실 때 네. 그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고 네. 완전 빡빡 닦으셔야 빡빡 돼요. 닦아야 네. 네. 완전 그냥 찍어 내리듯이. 오케이. 안 그러면 안 닦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르기만 하시고 유막 제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빡빡. 네, 진짜 그 그리고 이제 지금 네. 깨달으셨겠지만 네. 끝부터 하시면 이제 팔이 묶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렇게. 아, 맞네. 지금. 아우, 팔리싱. 웃으면서 하는 거 보세요, 웃으면서. 와, 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이 정도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 예, 그 부분. 예, 예. 예, 안 묶게. 뭐 그렇게 힘들게 안 닦아주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쑥쑥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 네. 그러네. 물을 뿌려보면 이제 또 알거든요. 네. 있다가 없으면은. 제 기분 좋을 때가 이제 와이퍼 소리 달랐을 때, 막 원래 뿌드득 막 뿌드득 이런 소리 났을 때 유막 제거하고 나면 이제 사악사악 하면서 되게 소리 좋아지거든요. 사악사악?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안전을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만 해주시면은. 안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승자를 이제 발표해야 될 텐데 이제 두 분이서 직접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뭐 차이가 있다고 전 차이를 보시나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못 느끼세요? 똑같아요. 완전 차가 너무 새 차예요. 1년 후를 두고 보셔야지. 네. 이제 뚜사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의 결과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제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실 분이 김경수 씨가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마찬가지로 또사님께 드려도 뭐 또사님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발을 들이시는 분이 새로 생긴다는 걸로 저는 즐거웠기 때문에 안 줄 거야 아무것도. 이제 이거 쓰시다 보면 나중에 제가 어떤 기분으로 이제 이 세차를 했었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재밌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제 차와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예. 저희 기아자동차 캬TV 내차 관리 팩트체크에서는 자동차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팩트체크 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아자동차 캬TV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